당시 그 코치와 함께 그 코칭 스텝을 꾸리면서 어찌 보면 좀 여성 코치로서의 그 부담감도 있으셨을 테고 또 약간 좀 서먹서먹한 위성우 코치와의 그 약간 부산 사나이와의 약간 이런 것도 뭐 소통의 문제 뭐 이런 건 또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는지. 감독님의 장점 중 하나가 남의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세요.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면 다 들어서 그거를 수용하실 건 수용하고 또 버릴 건 버리시고 하셔서 그때도 항상 이러면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기도 잘 하시고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팔랑귀랑은 다른 거잖아요. 이제 남의 거기에 계속 이렇게 현혹되는 거랑 네,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팔랑귀는 아니신 거죠? 아니, 제가 코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예. 코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식스맨 생활부터 해가지고 코치 생활까지 벤치에 많이 앉아있어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감독이라고 해서 코치들한테 어떤 생각인지 그걸 안 물어보고 하면은 저 혼자 더 힘든 부분도 맞아요. 있거든요. 혼자 짊어져요. 여러 가지 좋은 저보다 더 뛰어나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물어보고.